이렇게 해서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2차 폴딩까지 모두 맞춰지고 발전 과정까지 전부 다 마친 반죽이 이제 이렇게 펴진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가스를 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가스를 안 뺐으면 아마 이거는 빵빵한 형태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가스를 빼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퍼져 있는 형태의 반죽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뭐 린넨이 있으시면은 린넨을 쓰시면 좋은데 없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린넨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위에다가 덧가루를 이제 뿌려서 덧가루는 이 천에 베이게끔 이렇게 내가 지금 작업할 공간에다가 밀가루를 발라주는 개념이에요. 자, 요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해갖고 자, 요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요런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형태. 아까 이제 우리가 몇 번의 폴딩을 거쳤으니까 이 제품은 이제 뭐 접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지금 이 상태의 높이를 구우면 거짓말 안 하고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서 가스를 계속 빼야 돼요, 여러분. 가스 빼는 시간이 왔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 가스를 얼마만큼 잘 뺐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시면 어디는 좀 반죽이 많고 또 어디는 반죽이 좀 적고 이런 게 지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반죽을 늘릴 때는 끝만 잡아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가운데부터 확실하게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가운데를 눌러서 반죽을 골고루 펴주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가운데를 들어서 옆으로 빼주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가운데를 들어서 당겨다 보면은 이제 어디가 불균형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반죽의 양이 계속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의 감각으로 균등한 지점까지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걸 넓히다 보면 더 이상 이게 쉽게 막 늘어나지 않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를 이용하냐면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펴 나가는 거예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쪽, 그 지금 제 기준에서 위쪽이 조금 더 많아요. 저는 여기를 좀 더 펼쳐줄 거예요. 펼쳐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1.75 정도, 뭐 정확하게는 1.77 정도 되는데 그거를 10등분을 하면 하나당 170g이라는 얘기예요. 177g. 제가 만약에 12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1770 나누기 12 하면은 대략 한 140, 한 65 정도 되지 않을까 해요. 잘라서 12등분을 했더니 145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보면은 아직도 위에가 조금 더 반죽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너무 가스를 많이 빼셔도 내상이 너무 또 없으면 풍미가 또 사라지니까 저는 오늘 얘를요 이렇게 구울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400에 600 정도 되는 데프론 시트고요. 아예 빵을 이 상태로 구울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 여기가 반죽이 좀 적어요. 많이 균등해진 것 같아요. 한번 사이즈를 한번 좀 그렇죠. 이제 얼추 다 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제가 여기서 치아바타를 만든다 하면은 이거를 뭐 가운데를 나누고 여기를 6등분을 하겠죠. 그럼 12등분이 돼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요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석쇠를 이용을 해서 저는 반죽을 뒤집을 건데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할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접어놓고 다시 펴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아. 자, 이제 요거를 한쪽으로 요렇게 옮겨놓고 이제 지금 얘가 바로 들어가서 빵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상태로 딱 20분에 최종 발효를 해주는 거예요. 최종 발효.
데크 부분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데크에다가 구워야지 하고 했는데 데크가 없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생각이 중요한 거다. 컨벡션 오븐에 맞춰서 구울 수 있게끔 다시 사이즈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대략 이제 이걸 또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요 정도 되지 않겠나? 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요걸 이제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좀 작업을 할게요. 오븐을 켜서 16분 정도로 잡아놓고 온도는 210도. 저는 사실 이게 피렌체나 이태리 갔을 때 보면은 요 반죽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넓게 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요렇게 해갖고 하나가 준비가 끝났고 포카치아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다가 이제 올리브유를 나와라. 올리브유를 양쪽에다가 이 정도 올리브유를 뿌려주시고 겉면에 그냥 손을 이용하셔가지고 골고루 묻혀주시기만 하면 돼요. 골고루 겉면에다가 겉면이 이제 덜 마르게끔 요 정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렇게 가운데 반죽이 비인데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얇게 나와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이렇게 반죽이 없는 데는 몰아서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얼음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스팀 효과를 줄 수 있게끔 할 거예요. 1층에 장가지로 해서 16분 정도 구우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진하게 나오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자, 일단 한김을 빼주시고요. 이렇게 제품을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태리 느낌 충만한 제품이 지금 나왔어요. 식으면서 수분이 올라오면서 겉바속촉. 자, 이제 저희는 이 샌드위치 안에다가 넣을 인서트들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델리바베큐라는 이제 후지로 만든 햄인데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거. 손질을 해갖고 얇게 슬라이스를 칠 거예요. 안에 이제 염지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염지액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염지액을 다 제거를 하고 안에 또 케이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케이싱이라는 게 이런 그물망. 그물망을 케이싱이라고 해요. 요거를 해서 이런 거 왜 다 아냐? 제가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요렇게 해갖고 준비를 하나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준비한 게 뭐냐? 이태리답게 모짜렐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코스트코에서 사갖고 온 제품이에요. 자, 제가 이제 자주 애용하는 저의 그 만능 육절기. 자, 처음에는 이런 끝에 이제 끄트머리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모양이 좀 갇혀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샌드위치에 요 정도 두께감이면 되게 맞다고 보거든요.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요. 맛있어요. 자, 이제 던트 써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한 바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죠. 자, 이제 빵이 수분을 이제 조금 빼줘야 되는 시간이 와서 이렇게 석쇠를 이용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어요. 안에 들어갈 소스를 좀 만들어 줄 건데요. 마요네즈 안 넣고 해줘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 입맛은 또 워낙 마요네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살짝만 바를 거예요. 살짝만. 자, 요거는 이제 디종 머스터드. 약간 좀 시큼한 맛이 좀 강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끝. 진짜 이거는 살짝 이 전체를 돋 요만큼만 가지고 전체를 도포할 거예요. 오늘 준비한 그 비장의 무기 라따라따라따 브라따. 여기 약간 구멍을 내신 다음에 치킨무 먹을 때랑 똑같아. 치킨무 먹을 때 이렇게 하시면 이따가 꺼낼 때 약간 물만두 느낌이에요. 물만두 느낌. 브라따까지 지금 준비를 했고 이제 모짜렐라를 같이 또 준비를 한번 해볼 거예요.
랄라랄라 모짜렐라인데 얘는 다 잘려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자르지 뭐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토마토를 빼놓고 이탈리안 샌드위치를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시쳐 온 거예요, 여러분. 꼭지들 이렇게 따서 자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요런 거는요 일반 칼로 쓰시는 것보다 빵칼로 써시면 정말 잘 썰려요.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칼을 댔는 느낌이랑은 전혀 달라요. 그냥 이건 그냥 쓱. 자 이제 저는 준비를 다 끝냈어요. 빵에 배를 갈을 거예요. 딱 봐도 일단 벌써 현지 느낌 물씬 나죠. 빵에 배를 이제 갈을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다 진짜. 보세요. 야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비주얼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기공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꿀팁을 알려드리면 샌드위치가 한 이만해요. 그러면 재료를 다 집어넣고 자르면은 안에 내용물들이 다 삐져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머스터드 넣은 거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 그냥 살짝만 펴 발라주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돼요. 한쪽에만 토마토를 아낌없이 내 기준에서는 아낌없이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준비했던 햄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모짜렐라 생 모짜렐라예요. 생 모짜렐라 이렇게 얹어주시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후추를 한번 뿌리는 거를 좋아해요. 뭐 요 정도 이렇게 닫으면 이게 하나의 샌드위치라는 거죠.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피렌체에 가서나 먹을 수 있었던 그 감동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드세요. 진짜 냉정하게 맛을 평가할게요. 야, 갓 만든 시아바타 빵에다가 모짜렐라와 토마토와 이 후추의 끝맛이 기가 막혀요. 진짜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로 루꼴라만 넣어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루꼴라 말을 하면서 먹어도 하나도 목막히지 않아요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요 하실 수 있으시면은 해보세요 진짜로. 자 이제 라따라따 브라따 제가 봤던 비주얼은 뭐냐면 브라타를 그냥 여기다가 놔요 이태리 현지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이걸로 칼로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쓱쓱 이렇게 펴요. 이게 이태리 현지 스타일인 거예요. 이태리 현지 스타일.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안 그 브라타 샌드위치가 방금 말도 안 되는 비주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드릴 얘기가 좀 있어요. 드릴 얘기가 뭐냐면 정말 사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저는 다음에 더 맛있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내가 창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저희한테 꼭 연락 주세요. DM 주셔도 충분히 받아서 제가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더 맛있는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